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의 종류와 그리고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저작권에서는 우리 종류가 CCL과 CC0로 나뉘어요.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우리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만 지켜서 사용해달라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저작물은 복사는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영리 목적은 사용 가능해요. 그러나 2차 제작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이콘으로 표시하기로 했어요. 자, 아이콘을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로 사람이 그려진 아이콘이네요. 이거는 저작자를 표시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작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이 금지되고 영리 목적을 쓰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돈이 그려져 있는데 돈은 상업용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상업용이 금지됐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수학기호인 는 표시인데요. 이거는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걸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작에서 재가공된 2차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자, Share Alike는 2차 저작물을 재가공해도 되지만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서 배웠던 이 라이선스를 조합해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저작권 표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CC 라이선스의 종류이죠. 각 저작권마다 상업용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2차 저작권이 허용되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사용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CC0라고 붙어져 있는 건 뭘까요? 얘는 CC0, 즉 CC가 없다,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뜻이죠. 얘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지났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CCL과 CC0의 차이는 CCL은 이런 약속된 조건 하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고 CC0 사진 같은 경우는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은 CC0 사진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CC0 사이트들을 선생님이 정리해봤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픽사베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에 픽사베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형태를 비디오 형태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음악 형태로도 찾아볼 수 있고 이펙트, 효과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우선 이미지에 패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패턴들이 보이죠? 여기서 아무 패턴이나 하나 선생님이 다운을 받아줄게요. 이걸로 패턴을 다운을 받아줄게요. 자, 우리는 1920에 2080 벡터 이미지로 다운을 받아줄 거예요. 네. 그러면 폴더 열기 하면은 다운이 받아지는 게 보이죠? 네. 이 사진은 우리가 포토샵에서 파일 다운로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2차 재가공을 해도 아무 저작권에 걸리는 거 없이 무료로 출처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으로 저작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지 봉투를 만들려고 해요. 편지 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이 패턴 이미지는 닫아주고요. 한번 강의 자료를 다시 다운을 받아볼게요. 아, 이거 아니고 다음에 베이직 인벨로프 PSD 파일을 받아둘게요. 킵 레이어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PSD 파일을 열었고요. 저희가 지금 보이는 형태가 이제 편지 봉투가 될 틀인데 여기서 우리는 패턴을 적용시켜 줄 거예요. 패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까 다운받았던 다운로드에 크리스마스 이 이미지를 불러 들어올게요. 네. 그리고 불러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틀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해보면은 회전할 수 있게끔 마우스가 변형이 돼요. 그걸 잡고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되는데 이거를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은 15도 각도로 정확하게 회전할 수 있어요. 자, 90도로 해서 마우스를 먼저 놓고 Shift를 떼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자, 이걸 또 늘려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늘리면은 비율이 고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Alt를 누르면서 Shift를 누르고 한번 키워볼게요. 그리고 놓아주고, 옆에 라인도 Alt를 누르면서 키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쳐줍니다. 내가 옆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하면은 이 크리스마스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다시 그 조정할 수 있는 변형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요. 그거를 조금만 더 늘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해서 엔터 쳐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편지 봉투가 될 틀이 안 보이죠? 편지 봉투가 될 틀이 앞으로 오게끔 하려면 이 레이어를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크리스마스 위에 두면은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 사진을 아무거나 다운을 한번 받아봐서 교체 한번 해볼게요. 아까 픽사베이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패턴을 다시 한번 쳐주고요. 어떤 이미지를 하면 좋을지 볼게요. 이 이미지로 해볼게요. 무료 다운로드, 다운로드 해주면 폴더 열기에 나타나고요. 이 파일도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Alt 누르고 Shift 누르고 끝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Alt를 누르면서 중심이 고정된 상태로 위아래로 조절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화면이 큰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엔터를 쳐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옆에 보이는 게 눈인데요. 이거는 눈을 한번 클릭하면은 껐다 켰다가 가능해요. 껐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파일에 Save As에 바탕화면에 envelope 크리스마스라고 해볼게요. PSD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JPG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 파일
save as의 포맷을 jpg 파일로 해주고요. 그대로 저장 눌러서 퀄리티를 12로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envelope font 크리스마스가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봐서 이렇게 패턴을 한번 적용시켜보세요. 나는 레몬이 좋아서 이 레몬 아이콘만 켜줬다 싶으면 파일에 save as에 바탕화면에 얘는 envelope 레몬이라고 해줄게요. 파일은 jpg 파일로 해서 저장 해주고 OK 눌러줍니다. 그러고 한번 바탕화면에 envelopment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뜬 게 보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받아와 주세요. 자연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 이미지나 상관없으니까 파일을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탐색창에 다운로드 된 거에 얘를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되죠. 얘를 Shift를 누르면서 해서 Alt를 하면은 고정이 된다 했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키워지게 되네요. 얘를 엔터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에 Save As 얘는 Envelopment Rocket이라고 해볼게요. 상태는 JPG 파일로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 OK 눌러주면은 바탕화면에 envelopment 로켓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무료 이미지로 편지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직접 패턴을 제작해서 편지 봉투에 예쁜 패턴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파일에 New를 클릭해서 저희는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픽셀을 클릭해주고요. 컬러는 우리 인쇄를 할 거니까 CMYK 컬러 그대로 놔둡니다. 이름은 체크라고 선생님이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게 화면이 나왔으니까 Alt 휠을 굴려서 선생님은 화면을 확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뷰에 룰러를 클릭해 줄 건데 단축키는 Ctrl R이에요. 룰러를 클릭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얘를 우클릭하면은 우리가 단위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픽셀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픽셀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200픽셀이니까 얘를 100픽셀로 드래그를 해서 안내선을 끄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꾹 눌러서 클릭을 한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안내선이 나오게 되고 얘를 100픽셀로 탁 클릭을 해줄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잘못 긋게 되었다 싶으면 이동 툴을 선택해서 이 안내선을 갖다 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얘를 그냥 화면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안내선이 없어지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내선을 끊게 됐어요. 자, 렉탱귤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얘를 4분의 1 지점을 선택을 할 건데 여기서 일단 뷰에서
스냅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스냅이 켜져 있어야지 이 셀렉션 툴이 안내선에 딱 자석처럼 붙게 돼요. 자, 스냅이 켜진 거 상태를 확인했으면 다시 렉탱귤러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안내선에 딱 붙으면서 4분의 1 지점이 선택이 되게 돼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전경색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분홍 색깔 선생님은 한 이 정도 색깔로 해서 FFAAAA 이 색깔로 칠해줄 거예요. 오케이 눌러주면 전경색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 이 선택된 부분에 전경색을 칠하는 단축키는 Alt 누르면서 딜리트를 누르면 전경색이 색칠되게 돼요. 자, 선택된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elete를 해줍니다. 아, Ctrl D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선생님이 선택을 해주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전경색을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선생님은 이것보다 조금 더 연한 색깔인 FFD4D4 이 색깔로 OK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전경색을 선택된 부분에 칠하기 위해서 Alt Delete를 해줍니다. 네, 선택이 자, 칠해지게 됐죠. 자, 이 부분도 선생님은 선택을 할 건데요. 선택 툴을 선택을 해제 안 해도 그냥 여기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선택된 거는 풀리고 새롭게 선택된 게 설정이 되게 돼요. 이 기존 색깔로 다시 칠해주기 위해서 Alt Delete를 눌러서 칠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Ctrl 누르면서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이게 우리 패턴이 만들어지게 될 하나의 픽셀인데 이걸 패턴을 우리가 등록을 할 거예요. 에디트에 가서 우리 디파인 패턴을 눌러줄 거예요. 디파인 패턴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 네임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패턴 네임을 체크 선생님은 핑크라고 선생님이 써볼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로운 창을 열 거예요. 우리 열기 전에 자, 강의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보게 될게요. 강의 자료에 있는 자, 여러분들 링크를 준 거 있죠? 인벨로프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 베이직 인벨로프 PSD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다운받아 줄게요. 그러면 파일에 오픈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넷PC의 다운로드 폴더에 베이직 인벨로프를 해서 킵 레이어를 눌러줄 거예요. 킵 레이어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고 아까 체크무늬 패턴은 이제 패턴을 등록했고 자, 베이직 인벨로프 PSD 파일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배경 레이어가 잠겨져 있을 텐데요. 얘를 자물쇠 모양을 한번 두번 클릭해주면 더블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0이라고 뜨는데 OK를 눌러주면 자물쇠가 풀리게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자, 아까 등록한 패턴을 내가 적용시키고 싶다 하면은 여기 도장 같은 아이콘을 꾹 누르게 되면은 패턴 스탬프 툴이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해볼까요? 그리고 우리 이 브러쉬 모양이 너무 작으니까 대괄호를 사용해서 브러쉬 모양을 키울게요.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이상한 모양이 뜨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요 위에 우리 등록한 패턴을 클릭해주고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적용이 돼요. 자, 우리 이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Z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에디트에 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패턴을 클릭해서 자, 이 커스텀 패턴에 우리가 적용시킨 패턴을 입력하고요. OK를 눌러줘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칠해지게 돼요. 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체크인 패턴 무늬를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면 우선은 컨트롤 Z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게 되는데 우리 패턴 오버레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패턴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우리 등록했던 패턴을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거기서 스케일을 우리는 조정할 수 있는데요.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은 패턴이 작게, 스케일을 늘리게 되면은 내가 적용했던 패턴을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은 한 100 정도로 그냥 줄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적용되게 되죠. 자, 우리는 이 패턴 적용시킨 거를 저장을 해볼 거예요. 파일에 Save A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envelope check라고 해줄게요. 우선 PSD 파일로 저장을 먼저 해줄게요. 저장. 오케이. 그리고 다시 파일에 Save As 눌러서 이번에는 JPG 파일로 선생님이 바탕화면에 저장하게 되면은 품질은 최대로 높이고요. OK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탕화면에 자, 인벨로프 체크가 뜬 걸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은 우리가 편지 봉투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 체크 패턴 말고 다른 패턴을 한번 적용해볼까요? 자, 파일에 오픈을 눌러서 파일에 뉴를 해서 다른 패턴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200 해서 이번엔 체크 옐로 체크 말고 우리는 하트 패턴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Alt를 누르고 휠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확대되고요. 방금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룰러에서 안내선을 쭉 그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00픽셀에 딱 놓고요. 여기서 클릭하고 드래그 해서 100픽셀로 둡니다. 방금과 우리 안내선을 그어줬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하트 모양의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하트 모양 패턴을 만들려면은 우리 이 기존 도형 툴 있죠? 이 도형 툴을 꾹 누르게 되면은 커스텀 쉐이프 툴이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옵션 바가 뜨게 되는데 자, 이 쉐이프 모양의 하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요 하트 카드 누르면 누른 상태로 우리 드래그 말고 여기 중간을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Create Custom Shape이라고 뜰 거고요. From Center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100픽셀 해서 OK를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얘를 우리는 패턴을 등록시킬 건데요. 자, Edit에 자, 패턴 등록시키는 거는 Define 패턴이었고요. Define 패턴. 그래서 Halt라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 envelope check 이거를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 이번에는 envelope Halt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우리 이
체크 패턴 말고 하트 패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까 레이어 여기를 더블 클릭해주고요.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뜰 거고 패턴 오버레이를 한번 다시 클릭해서 패턴을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 만들었던 패턴이 여기 보이네요. 네. 클릭해서 우리 패턴 사이즈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죠? 선생님은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요. 파일에 Save As 해서 선생님은 JPG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할게요. 인벨로프 하트라고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한번 밖에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되겠죠? 색깔도 저희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체크 내가 이거를 노란 색깔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자 선택 툴로 다시 여기 부분은 전경색을 노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해서 전경색 Alt Delete 눌러보고요. 자 이번엔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전경색을 조금 더 연한 색깔로 칠해볼게요. 하고 Alt Delete. 자 그다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이 똑같은 전경색을 칠하기 위해서 Alt Delete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Ctrl D를 해주고요. Edit에 Define Pattern을 눌러주고. 이번엔 체크 옐로우가 되겠죠? 자, OK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벨로프 하트에 다시 파일에 Save As를 해서 바탕화면에 이번에는 인벨로프 옐로우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BSD 파일로. 그리고 저장. 이번에 여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요. 패턴 오버레이 들어가서 우리 저장됐던 이 노란 색깔 패턴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적용되게 되죠. 오케이. 자, 이거를 다시 파일 Save As에서 바탕화면에 선생님은 JPG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 오케이. 그러면 인벨로프 옐로우가 뜨게 되네요. 자, 이상으로 편지 봉투 만들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